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아들은 아에 스포츠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귀찮게 이것저것 물어온다고 아내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내 아내에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것저것 물어온다에 화를 냈습니다. 아내가 이것저것 물어온다고 아내 아내가 이것다고것저것물어습니다그어온다고이에게버 이것저것 다고에게 버럭 아내가 이것저것 물어온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뭐아토노마쯔리でした 남편은 출근한 다음에도 하루 종일 마음이 편치 않고 죄의식을 느낍니다. 에있ずっ 1日 そのことを 그런데 한편 아내는 남편이 벌확을 했을 때그 아내는 그 냉정하게 대함으로써 불쾌하게 표시합니다. 一方妻は, 에, 腹を立てた時に, 에, 요다 그리고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을 때에도 쌀쌀하게 대합니다. 오토가 회사帰ってきた時も冷たく接します. 쌀쌀하게 대함으로써 나 아직도 화났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이죠. 에, 에, ってる 것을, 알 그리고 남편이 잠잘 때 침대에 들어올 때 아내는 등을 돌리며 잠잔척을 하지요. 에ッ入ってきてもて 그러면서 어느 부부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시나리오라고 계습니다이 어떤 부부있시나리오었습니다 문제는 이 갈등보다도 이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 더큰 문제라고 지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어그 온중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없기 때문에 금방 풀수 있는 문제가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もし兄弟に恨まれていることを、そこで思い出したならと書いてあります。神様の前に捧げ物をしようとしている時に、兄弟に恨まれていることをなぜ思い出すんでしょうかうなぜか人に恨まれているようなことを思い起こしてしまうんでしょうか 이런 생각이 나는 것이 우연이 아닌 우연이 아닌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슈노 미마에 대해 이 신지 마 하나님께서는 애물을 받으시기 전에 먼저 원망 들 만한 사람이 내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사게물을 받는 전에 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

얻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そ来るだけで平安を求めることはできないがあります물을 들고 오는 것만으로는 마음의 평강을 느릴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사사을だけでは心に平安がないがあります그래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번민과 갈등의 원인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神様は私たちの人生の葛藤と思い患いの原因を思い起こさせる方です。本文のように、兄弟に恨まれていることをそこで思い起こさせるのです。皆さん、神様の前で正直なものであればあるほど思い起こさせるのです。 에, 정직할수록 그러한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정직해 아れば, 알ほど,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 화목할 때까지 그 생각이 나, 나는 것예니다 우리가 화해할 때까지 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이 난다는 것은 우리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난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살아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먼저그 형제에 있는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しかし時には主は、その兄弟のところに、行かせます。 유세 먼저 찾아가라고 하시는 거죠. 로토의 그가 찾아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その人がやってくるのを待たないであなたが行きなさいというのです.쿠사라이화해를 그 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서 청하라고 하십니다.

残りの6つの戒めは人と人とに関係する戒めです。あなたの父母をおなさいなさい。人を殺してはならない。カヌマジマラ、会員してはならない。トド,ドクジラジマラ盗んではならない。ユセデアやコジツンガジマラ、隣人に偽りの証言をしてはならない。ユセコスル・タマジマラ、隣人の家のものを欲しがってはならな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손상시켰습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를 손상시켰습니다. 나아가서 사람과 하나의 관계를 손상시켰습니다. 사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손상시켰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しかしダビデは私は主に対して罪を犯しましたと言いました。結局、隣人を損ねたことがまさに神様に対して罪を犯したことになったのです。ですから、信仰とは神様と私の間に信仰に神様に対して罪を犯したことになったのです。です神様との間に神様との間に神様との間に神様との間に神様との間に神様との間にとの間神様ととの間に神様との間に

진정한 평강, 샬롬 상태라는 것입니다. 에, 식어 소리 가 되락, 에, 나とし隣人との正しい関係が結ばれてこそ, 에, 마고토의 평안, 에, 샤롬의 관계가 맺으 맺을 젖태다ということです.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망 들을 만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에, 그래서 감히사마가人に恨まれているようなことを思い起こ사시켜 줄, 에, 소것을 우리를 하여금 진정한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라와 다시니, 에, 마코토노 코코로노 헨오 아타에타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에, 소요. 그래, '오늘 본문'을 보면, 에, 마라는 단어가出てきます. 우선 순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 유센준를 알아바스 단어입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laughs> 그다음에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 에, 마아あなたの兄弟と仲直りをしなさい. 에, それから来て 예, 의 물을 사게 헌금이나 에물이 손상된 인간관계를 사면해주거나 회복시켜 주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헌금やによってにいた人間関係が許され回復はしないということです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으로부터 정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님은우리심판하게 우리를 죄해 주시는 분다은우심판이니나해 주시는 분니는것이죠 しかし、責任の彼はしてくださらないということです。主ュニメンのネル・イン・うン・ゴスン、の恵みが注がれているというのは、私たちが無責任に生きる、生きられるということではないです。ががう私たちが今しめを破ったときには、悔い改めれば許していただきますが、今しめの

또 가이드 아리마스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애물을 뒤로 미룰지라도 먼저 형제와 화목하라고 예수님 이 말할 정도로 이웃과의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래와, 하나님께 사사게 될 예배를 아토마시니 시때도 모, 에나카나오리요 사기니 시나 사이 라고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니다그러므 혹시 이 시간에 그 원망 들만한 을 にななかえもしこの時間、えー、隣人に恨まれているようなこと、えー、そのような人が思い浮かんでくる人がいますでしょうか、えー、その隣人とは、えー、家族や教会の兄弟姉妹でしょうかとの、えー、また職場の人や主の下部でしょうか

화목을 이루고. 에서시대 유르시도 와카니오 때 와복코오나시. 진정한 마음의 평강과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 마커토노 코코로노 평안을いただく. 와다시도 미나사이 날것을 예수스마노 미나니오떼 축복시마.